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인체에서 우리의 혈압을 올려주는 효소인 레닌, 그 다음에 이제 들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레닌은 안지오텐신계의 레닌이 되겠습니다. 안지오텐신계의 레닌은 혈압이 아주 낮을 때 콩팥에서 신장에서 유리되는 효소로서 혈압을 올려주게 되겠습니다. 콩팥의 사구체 옆에 세포에서 합성되는 레닌은 프로레닌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혈장 단백질 레닌 기질에 작용을 해서 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인 안지오텐신 1을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지오텐신 1은 1시간 정도 약한 혈관 수축 기능을 한 후에 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 안지오텐신 2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안지오텐신 2는 1, 2분 정도 강하고 신속한 혈관 수축 기능을 해서 혈압 상승을 유도하고 난 다음에 혈압이 회복돼 순환계 기능 부진으로 인한 쇼트사를 방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닌은 이제 너무 혈압이 낮아서 무슨 쇼트사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혈압이 낮을 때 아주 긴급 처방을 해주는 거죠. 긴급 구원을 해주는 거, 혈압을 이제 확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레닌은 이제 신장에 있는 그 어떤 그 사구체 옆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 레닌 형태로 저장이 돼 있다가 이게 이제 다시 변해서 이제 무슨 작용을 해서 그 폴리펩타이드로 바뀌는데 폴리펩타이드 안지오텐신 1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안지오텐신 2로 바뀌는데 안지오텐신 1은 아미노산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지오텐신 2는 아미노산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안지오텐신 1은 이제 그 1시간 정도 약한 혈압 수축 기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안지오텐신 2는 이제 더 강력하게 한 1, 2분 정도 강한 혈관 수축 작용을 해주면서 혈압을 확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혈압을 한 시간 정도 좀 쭉 올리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1, 2분 정도 아주 뭐 강하게 상당히 혈압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죠. 레닌 안지오텐신계의 활성화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짧은 기간 안에 세동맥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콩팥에서 염분과 수분의 배설이 감소가 돼서 혈압 조절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분 수분 배설을 이제 조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혈압을 좀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다음 오줌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줌량이 많아지면 이제 오줌으로 이제 그 오줌이라는 게 이제 피를 걸러낸 게 오줌이기 때문에 오줌이 많이 나가면은 피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몸속에 피가 좀 줄어드니까 혈압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콩팥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줌이 적게 나가면은 이제 몸속에 피가 많은 거고 피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피가 많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니까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을 때는 이제 오줌이 좀 많이 나가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압약이 이제 그런 작용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레닌 안지오텐신계의 활성화로 인해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증기가 되고 장기적인 혈압 상승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장에서 분비되는 신장의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을 또 자극을 해서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콩팥 세뇨관에서 나트륨 총량이 증가하고 세포 외액의 나트륨 총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을 많이 이제 하는 거죠. 레닌을 분비하는 신장 사구체 옆 세포에 종양이 생기면은 많은 양의 그 종양이 생기면 여기서 이제 그 오히려 많이 이제 안지오텐신 2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혈압을 마구마구 올리기 때문에 심한 고혈압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이 생기는 게 안 좋은 거죠, 신장에. 그래서 이게 그 신장 사구체 옆 세포에 종양이 생기면은 안지오텐신 2가 생기고 안지오텐신 2는 이제 혈압을 올려주기 때문에 심한 고혈압이 유발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혈압이 팍팍 높아지면은 세동맥이 수축이 되고 말초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콩팥에서 수분과 염분의 배설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양 제거 수술을 해줘야지만은 정상 체질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몸속에 있는 혈압의 감지기인 목동맥과 좌심방 폐정맥은
그 혈압에 관한 정보를 뇌의 연수에다가 신호를 전달하고 뇌의 연수는 심장 박동을 둔화를 하고 이제 그 혈관에 혈압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수가 이제 심장을 좀 박동을 둔화를 하죠. 그냥 좀 천천히 해라. 그래서 이제 고혈압을 이제 막기 위해서 혈관 확장을 지시를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 연수가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각종 몸의 장기에 뇌 연수, 뭐 신장, 사구체엽 세포, 뭐 이런 각종 장기 이상이 생기면은 질병이 오게 되기 때문에 몸에 여기저기에 있는 장기들이 이제 모두 다 정상 가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들깨는 들깨잎은 깻잎이죠. 그다음에 이제 씨는 들깨름 이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연 그대로 들깨를 놔두면은 열매가 적게 열리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한 차례 줄기를 밑에서부터 한 5cm 정도를 남겨놓고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5cm 정도 남겨놓고 자르면은 새 줄기가 나오고 가을에 열매가 아주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자른 줄기에서는 잎을 수확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들깨의 수확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깨는 그냥 풀을 포기채 그냥 완전히 뽑아버려서 채취를 해서 씨앗을 털고 햇빛에 말리면은 수확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